네, 오늘은 그동안 제가 퀴즐렛 문법만 이렇게 모아놓은 폴더랄까?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곳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걸 가져가셔서 수정 혹은 삭제 혹은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제가 그 주소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소를 여기 클래스 중에 더보기 눌러서 문법인데 요 주소입니다. 요 주소. 제가 6856-6636이네요. quizlet.com/class/6856 636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있어든 제가 만든 94개의 문법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은 94개라는 게 별로 크다라는 의미는 없는 게 여기 찾아보기로 하시면 뭐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찾아보기로 우리 영어 교사들은 뭐 사실은 전 세계 리소스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 가령 부정사도 굳이 선생님들이 뭐 학습자료 만드실 게 없을 거예요. 여기 검색하시면 외국인 교사들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투부정사 쓰는 거 이렇게 다 많네요. 투 인피니티브 투 더 포스트 투 제론드와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경우죠. 동명사냐 동명사를 써야 하느냐 부정사를 써야 하느냐. 아, expected. 요건 어제 했던 그 퀴즈네요. 같은 것이. 근데 여기서 94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좀 최초로 한게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 아, 조동사명이라. 동명사 부정사의 차이. 대조의 접속사 while present 다른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네요. 폴더에 같은 폴더에 조종사 메인은 어떤 메인 메인 아하, 이것도 메인 메인 Don't worry, I had a big fight with Minji. Why don't you call her? 이건 Q&A에 해당하겠네요. 이런 것도 만들었네요. 아, 제가 만든 알파벳송이죠. 네이밍 is a noun, replacing noun is a pronoun, modifying this is an adjective, moving is a verb.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아침이라 음이 안 올라갑니다. Modifying verb is an adverb. Joining is a conjunction. Leading time place is a preposition. Wow, each interjection. 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명사고, 명사를 대신하는 것은 대명사고, 이들을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고.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다. Moving is a verb. 움직이는 것은 동사다. Modifying verb. verb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고, joining 연결하는 것은 접속사다. Leading time 시간 장소 시간 방법 장소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끌어가는 것 앞에 있는 것이 전치사고,
아쉽다. 감탄사는 이지 와우. 와우가 이제 감탄사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서 이제 또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고요. 예, 수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이미지를 검색해 볼까요? 네이밍 이름 붙이기.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Replace now.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가져가시려면 여기 점세개 눌러서 맞춤 설정 요거 누르시면 새로운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3133 여기에 가면 동의문정 중에 원어민 선생님과 이성 선생님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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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자,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가셔서 퀴즈라든가 뭐 기본적인 문법 고3까지 예, 나오는 문법 사항들을 제가 퀴즈래 퀴즈로 모아놨으니까 수정하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되고 추가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활용하세요. 늘 그렇습니다만 저작권 묻지 마세요. 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더라고요. 공기. 네, 이상으로 퀴즈래 퀴즈 제 문법 폴더에 있는 94개의 콘텐츠를 가져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